안녕하세요. 단축쌤입니다. 자, 오늘은 더블 쿠션인데 단축, 장축을 이동하는 단단장을 이용하는 긴 형태의 더블 쿠션을 쳐볼 건데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뱅크 형태 그리고 볼포스트까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단장으로 이동하는 더블 쿠션 시스템을 배워볼 건데요. 지금 이런 형태 공이 있을 때 파이브 앤 하프로 예. 치기가 조금 어렵죠, 그죠? 단축에 붙어 있어 갖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부터 숫자를 먼저 알아볼게요. 수구 출발 값은 20, 예. 15, 15예요. 5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0, 20, 30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하프 시스템 알고 계시죠, 그죠? 그렇죠. 20에서 20을 치면 코너로 돌아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자, 그럼 먼저 한번 쳐볼게요. 20. 이렇게 정확하게 코너로 돌아 나오죠, 지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단쿠션을 맞고. 단쿠션을 맞고 다시 반대쪽 단쿠션을 맞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몇 칸이 떨어져 있죠 지금 포인트로? 이쪽 끝에서부터? 지금 네 포인트예요. 그렇죠? 네 포인트가 떨어져 있죠, 그죠? 예. 자, 떨어지는 포인트에서 반을 나눠요. 그러면 4 나누기 2는 얼마죠? 2죠? 2죠, 2. 2. 그러면 자, 2를 더해서 치는 거예요. 22를 향해서 보내면 이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어요. 몇 칸이 떨어져 있죠? 6칸이요. 6칸이요? 그럼 어떻게 되죠? 3을 그죠? 더하면 23이에요. 23. 자, 23을 향해서 치시면 돼요. 속도는 PBA 베이킹 속도. 이렇게 득점이 됐죠. 그 다음에는 자, 다음 배치. 이번엔 출발이 15죠. 예. 15고 얼마가 떨어져 있죠? 여기서 지금 3칸이요. 3칸이요. 그러면 1.5죠. 예. 그러면 얼마죠? 15에서 1.5를 더하면 5.16.5. 16.5인데 거진 17을 16? 찍으면 되겠죠, 그죠? 17. 16 정도? 예. 17. 예. 17 정도를 치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들어가죠. 예. 공이 어차피 많이 서서 가기 때문에 0.5 정도 차이는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 몇 칸이 떨어져 있죠, 이제? 6칸이죠, 그죠? 6칸. 그러면 얼마죠? 3이면 15에서 18? 18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이 1에 있을 때는 거의 안 쳐요. 좁은 가격 거의 들어올 때가 사실 없죠, 그죠? 그쵸. 대부분 다 이 정도 위치에서 이제 공을 많이 치게 되는데, 자, 이제 조금 달라진 점이 15하고 20에서는 당점을 어디다 놓고 치셨어요? 무회전 당점을? 무회전 12시요? 12시에서 높이는요? 높이 한 원팁, 투팁? 중상단 정도에 쳤던 거죠, 그죠? 예. 근데 각도가 굉장히 좁아졌죠? 10으로 예. 밑으로 왔죠? 예. 이 상태에서는 상단을 치게 되면 여기서 반발이 너무 세져요. 당점을 낮추고 속도를 조금 더 줄여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예. 자, 그러면 10이니까 한번 계산해서 쳐볼까요? 2니, 4니까 나누기 2 하면은 2. 그러면 저기가 10, 12 정도 치면 될 것 같아요. 12점을 당점을 낮춰서 중간단을 속도를 좀 더 부드럽게. 자, 정확히 들어오죠? 예. 마찬가지로 중하단에 13을 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3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길게 이렇게 세워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번에는 자, 볼포스트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볼포스트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당점을 어디로 써야 될까요? 상단, 중단, 하단 중에 머니까 중단 정도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이 공이 여기서 멀리서 부딪힐 때 상단이 먹어 있으면 여기서 굉장히 충격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 당점이 틀리게 써야 된단 말이죠. 1족구가 요 30 안쪽에 있을 때는 상단,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는 중단, 이 위에는 전부 다 중하단으로 가야 돼요. 아, 중하단으로 지금 보면 출발 라인이 15죠, 그죠? 예. 15고 계산해 보면 4칸. 4칸. 반으로 나누면 17. 17. 그러면 17을 향해서 보내면 이 공이 득점이 되는 거예요. 당점을 중하단으로 놓고. 자, 이런 식으로 당점을 낮춰갖고 17지역으로 보내면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네, 이거는. 자, 이번에는 내공의 흰공인데, 뭐, 물론, 뒤돌리기인지 거의 키스에 걸려있고, 앞도 칠 수 있겠지만, 뭐 이것도 더블 쿠션 쳐도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 네. 자, 그러면 라인을 읽어보면, 20라인이네요, 그죠? 20라인이고, 예. 여기가 3이니까 1.5. 1.5. 그러면 21.5란 말이에요. 근데,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30보다 위쪽 출발이죠. 예. 여기서는 상단으로 상단. 치는 거예요. 상단 무회전으로, 자, 21.5, 뭐 22 정도로 보내면 되죠. 자, 나이스. 오. 자,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는 상단.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단 라인 놓고 한번 쳐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더블쿠션 했을 때, 이번에는, 자, 여기서부터 이 사이는 중단이라고 그랬죠. 자, 네. 중단이고 라인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15 출발이니까 한. 15, 뭐, 15 좀 넘어갔던 것 같은데. 볼 크기가 있으니까. 15에서. 한 10. 몇으로 가야 되죠? 이걸로 하면 한 10, 10, 17? 18? 네, 다섯 개니까. 자, 2.5, 그러면, 17에서 18. 네, 17에서 18 사이. 예. 그 정도 맞으면 될 것 같아요. 당점은 이번엔 중단. 중단. 자, 중단 무회전. 자, 나이스. 자, 이렇게 이 위치별로 당점을 상단, 중단, 중하단으로 맞춰갖고 쳐야지 더블 쿠션이 훨씬 더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Yeah. 오늘은 장축을 길게 횡단하는 이런 형태의 더블 쿠션을 배워봤는데요.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당점. 멀리서 출발할 때는 당점이 높게 되면 반발이 너무 세집니다. 당점 좀 낮춰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면 상단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당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뱅크로 갈 때도 각이 좁아지면 당점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야지 좀 더 안전한 라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